3,400만 원을 질렀어도 정신승리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윙스북스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은 21주년 당신의 기록, 그러니까 제 기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책을 샀고 또 어떤 분야의 책을 샀고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하는 가벼운 컨텐츠로 7월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07년부터 알라딘을 이용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Y사의 회원이었는데요.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제가 Y사에서 책을 산다니까 책 좋아하는 애들은 다 알라딘에서 사거든?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살짝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친구만의 편견이었을 수 있는데 저도 어린 마음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알라딘 써볼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알라딘에 옮겼던 게 계기가 되었어요. 그게 벌써 2007년부터니까 13년 된 거죠. 저는 13년째 알라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791을 함께 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알라딘에서 구매한 책은 2,190권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걸 쌓으면 14.38층이라고 해요. 이거를 13년으로 나누면 제가 약한 달에, 1년에 156.4권을 샀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걸 다시 월로 환산하면 월에 한 13권 정도 책을 구매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2.2일마다 책을 한 권씩 사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이 9층인데 제가 책을 쌓아서 살았으면 더 높은 데 살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라딘에서 결제한 금액은요, 3,425만 6,436원. 아, 좀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이렇게 금액이 어마어마할 때는 저는 스스로 약간 정신승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돈을 많이 쓴게 아니라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책을 샀잖아요. 그럼 이걸 1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425만 6,436 나누기 13 하면 네. 약 263만 원 정도를 1년에 쓴 겁니다. 그걸 다시 12로 나누면 한 달에 21만 원 정도 많이 쓰긴 썼다. 네, 많이 썼네요. 네. 3,425만 원 정도 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막좀 찾아보니까 클라크 지게차 한 대가 3,400만 원이더라고요. 지게차를 샀으면 지금쯤 돈을 벌수 있지 않았을까. 자격증도 좀 따고. 그리고 자동차로 따지면 2020년 그랜저 하이브리드 값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3,646만 원이더라고요. 네. 결제 금액이 3,400만 원이면 전국 0.02%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0.02% 어디 가서 해보셨나요? 저는 알라딘에서 해봤습니다. 네, 책 많이 산다고 이렇게 0.02%라고 이렇게 딱지까지 달아주니까 굉장히 좀돈쓴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는 0.01%를 향해서 조금 더 달려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알라딘에서 제일 많이 구매한 분야는 한국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소설을 175권이나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2,190권을 구매했으니까 총 구매한 도서들의 8% 정도가 한국 소설입니다. 한 달에 한권 정도. 그러니까 157개월 동안 알라딘을 이용했는데 175권을 구매했으니까 한 달에 한권 정도는 한국 소설을 꾸준히 읽어왔다는 거고요. 네, 제가 한국 소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새 책만 사면 재미가 없죠. 저는 중고책도 같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중고책은 250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2,190권 중에 250권이니까 약 10권에 한권 정도? 가좀 넘죠. 8.7권에 한권 정도는 중고책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고요. 중고책을 총 125만 원어치 구매를 했다고 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사실 총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절약한 금액이 15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짜잔! 제가 저희 동네에서 142등이라고 합니다. 네. 제 앞에 141명이 더 계시다는 건데요. 도서관을 다 합해도 141개는 안 되니까 이만큼 이상 책을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말씀이겠죠? 네.
월 평균 84원을 구매해야 내년에 1등이 될 수도 있다는데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막 장바구니에 책을 싸놓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바구니는 50권 정도, 되게 깔끔하죠? 네, 제가 사는 속도를 반영하면 약 3개월 정도면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하고요. 저는 장바구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비워주기도 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담은 책들, 이런 책들은 좀 나중에 다시 보면 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50권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 여기 또 굉장한 수치가 있습니다. 1287권을 제가 중고로 다시 팔았어요. 제가 구매한 책이 2190권인데 판매한 게 1287권이면 제가 구매한 책의 절반 이상을 되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688만 4천원 정도를 도로 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라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를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 정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읽은 책들은 바로바로 되팔기도 하고 또 소장하고 싶은 책들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00만 원을 썼지만 6,800만 원, 700만 원 정도를 다시 되팔았으니까 약 2,800만 원인가? 2,700만 원 정도를 쓴 게 되겠네요. 네, 아 그래도 많이 쓰긴 했네요. 중고로 되판 책이 1287권이니까 저희 집에는 903권 정도의 책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약 1,000권 정도 네, 더 열심히 팔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풀 독보적 활동.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독서 관리의 북풀을 통해서 제가 걸은 거리가 772km라고 해요. 126만 보를 북풀과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25km 정도 되는데요. 1.8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을 제가 북풀을 통해서 걸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썼나? 이게 얼만큼 됐지? 부산 한번 갔다가 다시 천안 정도까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걸은 것 같습니다. 뿌듯하네요. 지금까지 구매한 블루레이 음반은 228장, 총 145만원 지출했고요. 전자책은 207권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책의 1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전자책으로 구매를 했고요. 최근에는 전자책 구매 포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 30% 이상은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한 80%까지 전자책 비율이 가기도 했는데 아, 언박싱을 하느라 네, 종이책을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전자책이랑 종이책 독서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자책이 좋은 건 서가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약 12칸 정도의 서가를 전자책과 함께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 80세까지 8,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가능할까요? 너무 까마득한데 일단은 좀 눈을 잘 보존해야 될 것 같고 네, 8,000권의 책을 다 읽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읽고 쓰고 기록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전달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소한 컨텐츠인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저는 8월 언박싱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